네, 안녕하세요. 네, 샤론러즈 마스터 손연아입니다. 네, 화요 제품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애터미 대중 명품.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요. 제가 제일 처음 애터미 제품을 마트 체인지 할때 처음으로 픽했던 제품이기도 하고요. 정말 요즘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품 소개 들어가기 전에 자기소개 먼저 할게요.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5년 동안 자영업을 했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했었고요. 카페를 운영을 하다가 정말 맛집 랭킹이라는 순위에도 올라갔지만 하루하루 이 노동소득의 불안함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안할 때도 돈이 들어올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애터미를 만나게 됐고요. 애터미를 만나고 정말 이 대중명품이라는 이 제품의 힘을 받아서 시스템 소득이 가능한 이런 마켓 이런 비즈니스구나라는 생각에 바로 카페를 접고 21년 9월부터 전업으로 애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오토 판매사 달성을 했고요. 지금은 샤론러즈 마스터까지 도전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이렇게 승승장구하게끔 지금은 정말 카페를 할 때는 문을 닫으면 저는 수입이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오토 판매사라는 핀을 받고 제가 일을 안 해도 월 200만 원이라는 월 시스템 소득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런 승승장구하게끔 만들어준 게 애터미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뭘까요? 바로 유산균입니다. 아, 애터미의 오늘 유산균 신제품이 하나 출시가 되었죠. 네, 그래서 제가 유산균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유산균 하면 왜 유산균을 먹어야 하는지 지금은 이제는 좀잘 아시더라고요. 제가 애터미 20년도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어떤 분들은 아, 내가 변비가 있어서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유산균은요, 유산균이란 뭔가부터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 유산균 이 건강기능식품에서는 빠질 수 없는 이 유산균 시장. 유산균은 우리 장내에 있는 유익한 균을 유산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내에는 유익한 균과 해로운 균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유산균이 이 저희 장내에 들어가서 더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면서 유익균 수를 높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뭐 변비 때문에 드시는 건 아니지만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유산균은 꼭 드셔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장내의 유익균과 유해균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이거든요. 유해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설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 속의 공간 섭취하는 음식은 한정되어 있고요. 우리의 식습관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 장내의 유해균과 유익균의 이 밸런스가 다른데요. 그러면 우리 장은 음식물 소화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장내에서 영양분 흡수도 도와주고요. 뭐 수분 흡수, 찌꺼기 배출, 뭐 신경세포가 존재하는 것 중에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걸 알고 계세요.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우리 장내에 존재를 한다는 걸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으면 면역이 좋아진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 시장은 정말 이 포털 사이트에서 유산균 제품을 검색해 보면은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매출이 매년 성장하는 게 이게 유산균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넘쳐나는 매년 성장하는 유산균 시장에 제품이 넘쳐나잖아요. 정말 쏟아져 나오는 이런 제품들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좋은 유산균을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점. 첫 번째로 제가 이걸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균주 종류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유산균이 장내에 들어와서 그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어떤 균주가 나한테 맞는지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균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막 17종 뭐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 뭐 이런 어마어마한 유산균이 나왔다 이렇게 마케팅하는 회사도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약사님이 하시는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 좋은 건 맞지만 균주가 많은 게 좋은 건 맞지만 15종 이상의 균주를 사용 시 이게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고 그 서서히 각자 죽어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균주 중에서도 특히 15종 이상의 균주를 사용하는 이런 유산균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픽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더라고요. 약사님이. 네, 다음은요. 어떤 균주를 사용했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산균이 가격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런 쇼핑을 하려고 우리가 제품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면은 한 달에 몇천 원에서부터 몇만 원, 심지어 제가 아시는 분은 10만 원 이상의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되는 유산균을 드시는 분도 계세요. 이건 함부로 팔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너무 신기했었는데 이 어떤 균주를 사용했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고요. 유명한 회사의 균주가 맞는지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온 이미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거쳐서 나온 이런 균주들이 맞는지 아니면 특허 균주가 맞는지 이 필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보장균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장균수는 투입균수보다 투입균수만 몇백억 마리 투입을 했다. 이렇지만 사실은 이 우리가 먹기 전까지 유통기한이 끝나서 이 제품을 먹기 전까지 이 보장균수를 표기를 안 한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입균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장균수가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식약처에는 여기 오타가 났네요. 100억이에요. 100만이 아니에요. 100억이에요. 네. 100억이고요. 포장, 네 번째로 중요한 건 포장 용기예요. 이렇게 고함량 100억 마리의 유산균이 보장이 되려면 투입 균수가 한 400, 500, 600억 마리를 투입을 해요. 그러면 그게 우리 특수 용기 포장이 아니거나 단독 포장이 어떤 제품들은 단독 포장을 엄청 강조를 하는 제품도 있고요. 신선 배송을 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냉장 배송을 하는 유산균 제품들이 다 이런 고함량의 이런 유산균 제품들인데 문제는 이 냉장 배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택배사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도 잘 봐야 되고 이 균주를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 이 포장 용기 전에도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마케팅 부분인데요. 정말 그런 말을 많이 듣죠. 특히 홈쇼핑. 홈쇼핑은 정말 유산균은 거의 뭐 예전부터 한 13년부터 이 유산균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매년 홈쇼핑 끊임없이 나오는 게 이 유산균 제품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뭐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 아, 그러면 도대체 이 뭐 1세대다, 2세대다, 3세대다, 4세대다 이 어떤 세대의 유산균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고 먹고 있는지 과연 이게 중요한 건지 이거는 추후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털 사이트의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제품은 피하자주입니다. 저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이견이기는 합니다만 생각을 해봐요. 좋은 회사의 유산균을 썼어. 특허된 유산균을 썼어요. 보장균수도 많아요. 하지만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면 광고비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원가가 그 들어있는 함량이 과연 이 N 포털 사이트의 상단에 노출되는 게 일주일에 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원가 비용들이 다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유명 연예인들이 광고한 제품은 피하자주의였습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10 플러스 친생 유산균. 자, 여기 보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뭐냐면 생균이에요. 살아있는 생균. 그래서 정말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애터미 친생 유산균은 어떤 균주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걸 제가 그냥
12종의 유산균 균주를 사용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모유에 자란 아기 장내에 존재하는 유산균, 뭐 김치 유산균 여러 가지 종류의 유산균이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지. 굳이 이게 우리는 뭐 바실러 락토바실러스 막 이런 걸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균주들 12종을 배합을 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특허 균주. 특허 균주는 이 40년 이상의 다수 동물 실험 및 인체 적용 시험 연구가 진행되어 온 유산균으로서 특히 유해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높고요. 또 내산성에 강하여 장염 등 처리 없이 통과하여 장에 도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으면 위를 거쳐서 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산성에 강하여 장까지 잘 도착할 수 있는 이런 인체 적용 시험을 다 거친 것 유산균 균주고요. 또 온도, 습도 및 기타 환경에도 뛰어나게 안정성으로 제품 내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살아있을 수 있는 이런 유산균 균주인 겁니다. 다음은 저희 또 친생 유산균이 캐나다 로셀사의 특허 유산균을 함유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품 강의를 준비를 하다 보면은 자료를 엄청 많이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조사할 때는 정말 그 자료를 다 PPT에 담아와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게 진짜 제가 어떻게 담아올 수 없는 부분도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이 보면은 캐나다 로셀사가 세계 3대 유산균 기업이에요. 그 중에 크리스찬 한센, 덴마크의 크리스찬 한센이 있고요. 듀폰 다니스코라는 미국 회사, 이렇게 세 개 회사가 이런 세계 3대 유산균 기업이고 오래된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 사이트에 일일이 클릭해서 다양한 제품들 들어가 보면은 일단 이런 균주를 한 종류만 썼다 해도 어마어마한 그 광고 문구가 들어갑니다. 네, 근데 캐나다 로셀사의 특허 유산균은 이 프로바이오캡 제조 과정이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마이크로 코팅으로 위를 거쳐서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특허 유산균이라고 하고요. 다양한 부원료도 함유가 됐어요. 부원료 중에서는 여기에 보시면 락토바실러스 에시도 플러스 사균체 분말이라는 것도 있고요. 프락토 올리고당, 이런 갈락토 올리고당, 이런 부원료들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희 여기에 있는 다양한 부원료가 모두 천연이라는 겁니다. 천연 유래, 식물 유래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제가 이 부원료 중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이게 네, 요 부원료들은 왜 읽어드렸냐면 여기 설명해드리려고요. 우리 애터미 유산균이 과연 몇 세대 유산균일까요? 몇 세대 유산균 같아요? 1세대 유산균 방금 말씀드렸듯이 프로바이오틱스 어렵죠 말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1세대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생균이에요. 살아있는 생균이고 2세대가 프리바이오틱스인데 얘는 그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세대 유산균이라고 해서 신바이오틱스다. 막 말은 엄청 어마어마하게 멋있어요. 근데 사실은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3세대인 신바이오틱스고요. 그 뒤에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나왔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특정한 방법으로 가공 처리한 사균체를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앞서 봤던 여기 사균체 분말 분명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먹이 있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는 이런 올리고당 제품이에요. 올리고당 제품이 먹이거든요. 그러면 애터미 친생 유산균은 몇 세대예요? 다 들어있죠. 프로, 프리, 포스트 다 들어있는 네 정말 이 14년에 출시 리뉴얼돼서 14년에 출시된 이 제품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되잖아요. 이 10년 전에도 이미 이런 어마어마한 제품력을 갖고 있는 이런 스펙을 갖고 있는 애터미 친생 유산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먼저 체인지 한 게 유산균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30대였다 보니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잘 안 먹었어요. 그전에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안 먹었는데 유일하게 하나 먹는 게
이 유산균이었는데 백화점에서 그때 판매를 하고 있었던 유산균, 이 유산균만 먹어봤어요. 그 전에 다른 유산균도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당시에 월 3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어제 다시 이 자료를 찾아보니 지금은 이 동일한 제품이 인터넷 최저가가 4만 원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왜냐면 요즘 다 아시죠? 물가 오른 거 아시죠? 원재료값 다 오른 거 아시죠? 지금은 4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백화점에서 엄마랑 저랑 막 6개월치, 12개월치씩 사다 보니 한 달에 3만 원씩 했었습니다. 4만 원에 먹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애터미 친생 유산균 바꿀 때는 5만 2천 원이었어요. 월 13,000원. 제가 여기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애터미 제품은 제가 제품 강의 때마다 항상 말씀드려요.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에요. 애터미 사업은 제품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회원님들도 좋고 내가 소비를 하는 회원님들도 좋고, 저는 요즘에는 많이 말씀을 드려요. 저는 사실은 애터미 사업자지만 먼저 일찍 가입한, 그냥 소비를 많이 하고 나랑 같이 소비를 많이 하는 이런 회원일, 먼저 가입한 회원일 뿐이에요. 사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이 애터미 회원이지만 제품 체인지 하는 것만으로 어때요? 월 17,000원이란 돈이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는 이건 제 기준으로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표를 들고 왔어요. 비교표를, 유산균 비교표를 너무너무 많은 제품을 사실은 비교하고 싶어요. 저 또한 어제 이 자료를 찾는 것만으로도 많은 제품을 찾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시작할 때 언제나 1등인 땡땡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나온 제품, 노란색 제품도 있고요. 유명한 회사의 다이렉트 셀링 유명 회사의 제품도 들고 와 봤는데요. 보시면 여기에 균주 이 1일 섭취량, 이거는 뭐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균주 종수를 볼게요. 종수를 보시면 애터미 유산균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사용 균주를 보면 저희 캐나다 로셀사와 많은 분들이 친생 유산균에 크리스찬 한센 유산균이 들어간 거 모르죠. 그 사균체가 크리스찬 한센의 포스트, 말하는 4세대 그 포스트 그 균주가,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주가 크리스찬 한센의 균주더라고요. 제가 어제 자료를, 저도 전에는 그냥 그 캐나다 로셀사만 계속 알고 있었어요. 자, 다른 데 보면은 일단 미표기를 했다는 거는요. 근데 요즘은 정말 마케팅적으로 이 SCI급 논문에 등재됐다는 특허 유산균들이 다 있어요. 그 어느 제품도. 예전에 제가 이 초창기에 애터미를 시작을 했을 때 이런 유명한 국민 1초에 하나씩 팔리는 이런 국민 유산균이란 제품에는 이 문구가 없었거든요. SCI급 논문 등재 특허 유산균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때는 10억 마리였는데 보장균수가 지금은 또 20억 마리를 올렸더라고요. 왜냐? 왜 이렇게 써요? 이 수많은 마케팅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현혹시켜서 제품을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뒤에 가서도 이 제품을 꼼꼼히, 내가 제품을 먹을 때 어떻게 제품 체크를 해야 되는지, 원료 함량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SCI급 논문 등재된 특허 유산균이 1종이 있더라고요. 여기 유명 제품에서. 하지만 아연보다 함량이 적어요. 네. 아연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있는 건지. 아, 그래도 저는요, 이 소비자분들을, 많은 소비자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 제품을 드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찌됐던 간에 그런 뭐 포스트 바이오틱스니 막 이런 뭐라고 해야죠. 이런, 어마어마한 마케팅 전략에서 그래도 살아있는 생균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너무 잘 드시고 있다. 하지만 가격만 보지 마시라. 정말 저희랑 동일 스펙이면은 가격대가 어마어마하고요. 막 몇만 원씩 해요. 한 달분 보시면. 네, 저희가 지금은,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 조금 오르긴 했지만 정말 정말 미세하게 올랐거든요. 한 달 가격이. 하지만 심지어 이 유산균도 올렸더라고요. 그 당시에 월 5천 얼마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7,700원이어야지 드실 수 있는데, 문제는 뒤에 가서 이거 정말 내가 얼마나 훌륭한, 정말 스펙이 좋은 유산균을, 고함량 유산균을 먹고 싶다, 기능성으로 정말 좋은 유산균을 먹고 싶다 하면은 끝까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애터미의 유산균의 모든 것에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애터미 W 이너밸런스인데요. 여성 전용 유산균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성 전용 유산균은 그 일반 유산균이랑 뭐가 다를까요? 건강을 동시에 케어를 해준다는 겁니다. 장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산균을 먹는 이유가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죠. 하지만 질에도 이 유익균과 유해균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자들은 정말 감기처럼 오는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감기처럼 오는 게 질염이거든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제품이고요. 중요한 여기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개별 인정형 원료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인정형 원료라고 하면 저희 식약처에서 우리 식약처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 우리 소비자분들은 너무 굉장히 스마트하세요. 그래서 내가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때는 무조건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제품을 먹어야겠다라고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반 원료랑 개별 인정형 원료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개별 인정형 원료를 개발하기까지는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해머인 같은 경우도 50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그것도 국세 50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8년이란 시간을 연구 개발한 제품이잖아요. 그럴듯이 이런 개별 인정형 원료 제품들이 당연히 일반 제품들보다 단가도 좀 원료의 단가도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품의 단가도 좀 높겠죠. 그러면 애터미 W 이너밸런스 장점이 무엇일까? 제가 앞서 다시 회상해 보실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유산균을 선택을 해야지, 픽해야지 좋은 유산균이라고 할까? 면 균주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먼저 균주는 말씀드렸듯이 특허 받은 균주예요. 그러면 회사, 이 균주를 만든 회사가 어디냐? 대부분 유산균들이 보니 이 식물성 캡슐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간편한 특수 용기지만 얘가 이중으로 외부로부터 습기를 차단하게끔 이렇게 생긴 통 보셨죠? 정말 평범한 통 같지만 제가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여기에 다 먹은 통을 여기에다 다른 분들한테 뭐 다른 거를 며칠 일주일치씩 들여보실 때 이 통에다가 많이 담아드리거든요. 정말 그만큼 내부에 흡수제가 포함된 용기로 따로 그런 거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 통 자체로도 그 빛과 수분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습기까지 제거하는 이런 용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냉장 배송할 필요도 없고요. 해외에 계시는 뭐 회원님들이나 소비자분들한테도 보내드릴 수 있는 안전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시면 또 여기에 보시면은 올리고당 있죠. 올리고당 머기도 있고요. 비타민 D도 있어요. 아연, 면역에 좋은 아연, 이런 꼼꼼하게 선별된 8가지 부원료도 들어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개별 인정형 건강 원료를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개별 인정형은 기존에 없던 이런 원료를 개발하기 때문에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꼼꼼하게 이거를 엄청 엄격하게 선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0일간 섭취 시 질염 현상을 나타냈던 8명 중 7명의 질내 균총이 변하여 질염 현상이 개선됐다. 혹은 갱년기 여성을 72명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었는데 14일간 섭취 결과 질염 현상이 개선이 확인이 됐다. 이 질 유산균이 방광에도 좋은 거 알아요? 방광염이나 이런 데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여자분들 다 그런 좋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유산균,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방광염에도 도움이 되고요. 뭐 여러 감염력이 없는 64명 여성 대상으로 했을 때 이 락토바실러스라는 이 균주를 확인을 했었다. 그리고 여성 대상으로 한 12건의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기능성을 이미 입증을 한 이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품이 얼마 전에 2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여성 유산균이, 질 유산균이 2년 전만 해도 많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는 와중에 유명한 회사의, 제약회사의 유산균이랑 제가 같이 비교를 뭐 엄청 많은 중에서는 뭐 이런 균주를 아예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제품들도 많고요. 여성 유산균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런 여성 유산균의 여성 질에 좋은 그 유산균 균주인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RC14나 이런 균주들이 확인이 안 된 균주들이거나 아니면 정말 미량으로 들어가 있어요. 마케팅인 거죠. 여자들이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 근데 사실은 그냥 장 건강에 좋은 이런 유산균들도 많이 찾아봤었고요. 그래서 또한 유명한 제품이지만 이런 균주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기능성 세포주의 실험에서 인체 적용 실험이 없어요. 그냥 세포주의 실험만 있는 그런 유산균 또한 여성 전용 유산균이라는 이런 마케팅 타이틀에 의해서 가격대는 저희 애터미 이너 밸런스보다 훨씬 비싸다는 겁니다. 아, 정말 어마어마하죠. 애터미 제품력. 그래서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을지. 면역력이 낮은 여성. 여기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예요. 맞아요. 또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그 여성 전용 유산균은 질 건강만, 질 유산, 유익균과 유해균만 해주는, 케어해주는 제품이 있어요. 아니면 장하고 질을 동시에 케어해주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애터미 이너밸런스는 질과 장을 동시에 케어해주는 그런 유산균이고요. 질은 유익균, 유해균이 밸런스가 95대 유해균이 5, 장은 85대 유해균이 15, 이렇게 하고 합니다. 밸런스. 그래서 면역력이 낮은 여성들은 무조건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갱년기, 폐경기 여성, 특히 출산 준비 중인 가임기 여성들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이건 전혀 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드셔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임산부가 먹을 수 있나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임산부도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산 전후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우려되는 임산부, 그리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 스타킹 스킨이 꽉 끼는 옷 자주 입으시는 분, 마지막이요. 건강을 관리를 위한 모든 여성이 드시라고 합니다. 성인 여성분들이면은 네, 이 질 유산균을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대망의 마지막 제품입니다. 와, 오늘 출시된 신제품이죠.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품이 두 가지가 유산균이 있었으면, 저는 애터미에서 유산균을 새로 출시할 줄 몰랐어요. 왜냐면 기존의 유산균이 너무너무 인기가 좋고 많은 소비자분들, 회원분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애터미에서 새로 오늘 따끈따끈한 신제품입니다. 이름은 애터미 SCI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읽기도 어렵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도대체 뭐냐? SCI는 많이 들어보셨죠? 뭐 SCI급 논문, 그 SCI예요. 네, 마이크로바이옴 도대체 뭐지? 라고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제1의 유전체라고 해요. 제1의 유전체라고 불리고요. 인체에 사는 개체수의 세균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을 총칭하여 말하는 것으로서 얘는 70kg 성인 기준 38조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마이크로바이옴.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 유산균 시장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타이틀로 내세워서 셀링을 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제품들은 다 어떤 제품들이냐면 보장균수가 많은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제는 유산균을 뭐 그냥 마음의 위로 삼아 드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죠. 마음의 위로 삼아 그냥 나는 유산균을 그냥 먹는다. 이런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말 나는 유산균을 먹음으로써 내 면역 기능까지 끌어올리겠다. 심지어 유산균 뭐 마케팅을 보면은 또 이 유산균을 먹으면 체지방을 감소해 준다. 이런 유산균도, 그런 유산균들도 비싸요, 단가가. 이런 유산 여러 가지 작용. 뭐 이 유산균을 먹으면 뇌 기능이 좋아진다. 막 이런 유산균도 막 타이틀 광고로 나오는 이런 유산균들이 많은데요. 저희 애터미 SCI 마이크로바이옴은 정말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정말 그 마블에 보면은
그뭐 아이언맨 뭐다있는그뭐라고했죠어벤져스맞아요어벤져스죠어벤져스군단의이유산균이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아여기서짚고가고싶은거는이마이크로바이옴의역할이뭐냐소화를원활하게하는데도움을주며질병을일으키는박테리아가장벽에달라붙는것을방지한다또한여기보면심장질환을유발할수있는콜레스테롤수치도낮추고요혈당조절뇌신경전달물질생성에도도움을준다고합니다또한소화면역뇌건강등다양한측면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을하고있기때문에특히이밸런스가무너지면대사증후군비만고혈당만성질환이생길가능성이굉장히높다고해요그래서우리가지금부터이제는애터미이런어마어마한제품이나왔으니까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아요요제가맨처음에설명드렸던이거다시갖고왔어요어떤균어떤유산균제품을선택을해야되냐정말균주종류배합균주종류가너무중요하고요어떤균주를사용했냐보장균수가얼마냐포장용기가어떠냐정말몇세대유산균인지이하나하나체크를하면서우리새로나온유산균을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자8종이들어가있어요유산균주가8종이들어가있는데요정말어마어마한게뭐냐면이8종중에8종이모두특허를받은특히 SCI 급논문이거는전세계적으로알아주는 SCI 급논문하면은일단토를안단대요의사쌤들도네그8종이모두8종의균주를사용을했는데이8종모두 SCI 급논문을보유를한이런특허받은유산균이고요그중에뭐여러가지작용이다있어요뭐두번째는사중코팅특허기술을사용을했는데이거는두번째여기이특허받은7종특허받은제가요이화면은사이트에들어가시면자세하게볼수는있지만이특허받은이균중이무슨뭐알코올분해능단백질분해인지기능장애예방질염유발균저해능뭐여러가지이런특허가다자세하게나와있습니다네이7종을특허를받았고요한종은지금특허를받는중에있다고합니다네그러면은SCI 급논문에8종이다등재가되어있죠근데7종은특허를받았지만지금한종도특허를받으면8종전부가특허를받는이런균주를사용했다고할수있고요말씀드렸듯이우리가이균이얼마나살아서장내까지도착을해서내장내에서장내까지도착을하는것도중요해요보장균도중요합니다내가이제품을흡수를하기까지얼마를보장을하냐도중요하지만그보장한균주가내장에들어가서얼마나생존을해서이환경을좋게만드냐가더중요하거든요그특허기술이적용을됐어요전균주그래서이특허장까지살아가는사중코팅특허기술이이기술자체만으로또한 SCI 급논문등재를했다고합니다왜앞에그제품이름에 SCI 가붙었는지알겠죠 그래서또한각종국제인증으로뭐할랄인증코셔인증이런걸다받았고요여러가지국제인증을받은이런정말고품질고함량의유산균이라고말씀드릴수가있습니다또한그특허그검증된특허받았을뿐만아니라이런주얼러인프리바이오틱스8종은 US 셀프뭐예요아네이게뭐냐 죄송해요 근데미국시장에진입하는신규식품원료를대상으로독성및위험평가전문가패널의체계화된심사를통해식품원료로서의안정성을객관적으로평가하는제도인데여기에이미안정성을검증완료를했다고합니다또한안전하게관리가 되고있어요국제공인기관에등재되어안전하게균주가관리되고있고요여기보시면미국균주은행에서관리를하고있고한국미생물자원센터미국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서이모두이걸각종국제공에서기탁관리되는검증된품질을가지고있는균주를사용하고있습니다또한하루에한캡슐이지만100억마리를보장을합니다그래서100억마리를보장을하는데투입균수가아니에요살아있는생존을100억을우리먹기전까지잘보장을해주고있습니다하지만이
냉장 배송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똑같이 특수 용기인데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장 건강을 위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세대 유산균일까요? 이 어마무시한 우리 애터미 SCI 마이크로바이옴은 사실 프리바이오틱스라 포스트바이오틱스 다 들어가 있는 모든 세대의 유산균이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유산균 제품이고요. 혐오 이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혐오 이종도 들어가 있는 정말 부원료조차도 꼼꼼하게 잘 선별을 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중 습기 흡수 똑같아요. 질 유산균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전용 유산균이랑 똑같은 용기를 사용을 했는데요. 수분 차단 특수 용기로서 정말 습기 흡수와 빛과 수분의 수분을 완벽 차단하는 그런 유산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일까요? 52,000원 너무 익숙한 금액이죠. 2개월분이에요. 2개월분. 그러면 1개월분에 26,000원이에요.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스펙 제가 8종 다 등재가 되어 있는 그 SCI 논문에 등재된 그런 균주가 없거든요. 많아야지 5종. 3종. 하지만 5종, 3종 이렇게 들어가 있는 유산균들도 거의 5만 원대 이상이에요. 보면은 제품들 보면은. 하지만 5만 원대 이상인 제품들을 소비자가 많이 픽할까요? 픽을 안 하죠. 애터미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52,000원이 2개월분이에요. 26,000원이 1개월분인데 제가 많은 제품들을 검색을 하다가 몇 가지 제품만 비교를 해서 좀 갖고 와봤어요. 예를 들어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유명한 제품인데 59,000원에 월 29,500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 제품을 픽할 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항상 체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시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 마크를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선택하시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 마크만 그 마크를 받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원료 및 함량이 꼭 있어야 돼요. 원료 및 함량이 아니라 기능성 입증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원료 및 함량 중에 보시면 어떤 제품인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함량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시면 이게 8종 유산균이에요. 8종 유산균, 특허받은 8종 유산균이 쭉 있고요. 네,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갖고 왔던 여기 용량 이런 게 디테일하게 써져 있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광고를 어마무시하게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걸 믿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일단 용기부터 봐볼게요. 용기부터 이게 정말 100억 마리 보장이에요. 100억 마리 보장 유산균인데 이 용기의 100억 마리가 과연 제대로 내 손에 올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금액 또한 싸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 균주 자체가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균주를 얼마나 썼는지가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냥 프로바이오틱스가 100억 마리가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요. 또한 유명 회사의 대기업 제품이에요. 대기업 제품도 대용량 이제는 면역에 좋은 유산균이다 해서 대용량 유산균이 나와요. 네. 2개월 당연히 싸죠. 우리 제품보다 싸죠. 월 19,500원이면 와, 월 19,500원에 이런 좋은 제품을 먹을 수 있다 해서 전 성분을 봤더니 딱 봐도 안 좋을 것 같은 백설탕 이런 네.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제품 제가 많은 유산균을 찾아보던 제품 중에 이 제품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7종 유산균 그러니까 유산균 균주가 많으면 많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17종을 사용했다고요. 와 대박. 다음 봤더니 미국 듀폰 다니스코사 이게 3대 회사잖아요. 3대 유산균 회사의 균주를 썼어요. 그리고 사용 특허 균주도 사용을 했고요. 100억 투입 10억 보장이래요. 10억 보장 정도도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특수 용기 또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프로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다 돼 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광고 비용 노, 모델 비용 노, 중간 유통 비용 노, 과대 포장 노 해서 월 9,900원이에요. 와 정말 이 유산균 애터미보다 이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만드는 제품이 있다라고 봤더니 여기에 원재료 및 함량을 봤더니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아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선택을 할 때는 정말 요즘 소비자들이 다 너무너무 스마트해요. 근데 항상 그 편견을 깼으면 좋겠어요. 애터미는요, 제품이 싼 제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애터미는 절대 품질이란 뭐냐면 이 제품을 이 가격에는 도저히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쇼핑을 할 때도 어때요? 시간을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는데 이 PPT를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쓴 게 아니라 이런 유산균 저런 유산균 많이 들어가서 보는 데 시간을 몇 시간 심지어 예전에는 뭐 콜라겐 그 원료를 검색할 때는 밤을 샌 적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제품을 이런 선택을 하는 그런 시간도 아낄 겸 정말 절대 품질 절대 제품인 결론 애터미 제품을 믿고 드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